2022년의 첫 영상은 아니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킴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지킴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의 소통 컨텐츠예요. 우선 앞으로 새해에 이지은 다이어트는 어떤 컨텐츠로 채워나갈지, 혹시 앞으로 예정 중인 컨텐츠에 지킴이가 원하는 컨텐츠가 없다 한다면 댓글에 마구마구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우선 바로 첫 번째 2022년 컨텐츠입니다. 우선 운동에는 기존과 동일한 형식의 재생해두고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루틴,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자세한 설명 버전의 운동 영상입니다. 박수! 이 자세한 티칭 영상은 운동 루틴의 자세한 설명 버전은 아니고, 한 가지 동작을 보통은 뭐 플랭크를 해도 아랫배가 안 빠지는 이유는 여기를 놓쳤기 때문이고,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한 가지 동작을 완전 폭파시켜서 그동안의 궁금증이 싸그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 기본 동작에서 정확성을 끌어올릴수록 당연히 평소 하시던 루틴의 효과도 훨씬 올라갑니다. 정확성이 함께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티칭 영상에서 약간 고민되는 건데, 나레이션을 두고 제가 동작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알려드리는 게 전달이 잘 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모셔두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하면 배우기가 쉬울지, 이건 좀 고민이에요. 댓글로 지킴이의 의견을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 다이어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클래스 101에 탈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을 개강했어요. 탈 다이어트는 아무래도 온전히 먹기가 메인이 되긴 하지만 그저 내 음식을 온전히 먹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식욕 레벨에 따라 적절한 식사 훈련과 메뉴 선택, 하루 식사 구성, 운동, 이 모든 게 체계적으로 갖춰졌을 때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먹기의 중요성은 잘 알겠으나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많아서 조금 답답하다, 나는 의지가 약하다 하는 분들은 클래스 101의 3주 프로그램을 함께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 그 대의 일자대로만 진행하면은 너무 손쉽게 따라올 수 있는 구성이니 요거를 추천드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탈 다이어트에 대한 한 포인트씩 주제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내 식욕 레벨에 맞는 음식 고르는 방법, 그리고 음식이 빨리 질리는 한입 크기,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뭐 소식이 잘 되는데 어떨 때는 안될때그 이유 등등등. 이 모든 내용을 일자별로 21일 동안 체계적으로 구성한 게 클래스고요.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제 한 가지씩 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통증입니다. 나는 푸시업만 하면 손목이 아파요, 승모근이 아파요, 복근 운동만 하면 허리가 아파요, 나는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아파요, 오래 걷거나 달렸더니 발목이 아파요, 종아리가 아파요, 이렇게 아픈 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통증에 대해 다뤄볼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 우리 일상 중에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통증도 당연하지 않고, 정말 뭐 수술 단계가 아니라면 조금만 내가 꾸준히 신경 써줘 또그 통증에서 안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동작이 효과가 좋대서 하고 싶은데 자꾸 어디가 아파지면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셀프로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신경 쓰면 아프지 않다, 이거를 통증 부위별로 조금씩 다뤄볼까 합니다. 요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달의 루틴. 제가 원래는 지킴이 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은 인사를 받은 게저 이달의 루틴 너무 좋아한다, 저 선생님 시작하신 2월부터 매달 따라 했다, 너무 효과 봤다, 몇 킬로 뺐다, 이것만 했는데도 살이 빠졌다, 체형이 변했다, 이런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직 이달의 루틴에 대해서 모르시는 우리 지킴이 분들은 제가 아래 내용에 블로그 최신 이달의 루틴 링크를 올려둘 테니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제가 매달 마지막 날에 다음 달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이 달력 루틴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달력에 그날 하실 운동에 대한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나 오늘 뭐 1월 7일이다. 그럼 그 달력에 1월 7일 것만 클릭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랜덤으로 막자 넣는 게 아니라 한 달 집중하는 방향, 효과,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주간별 집중 방향을 다 따로 설정해서 되게 체계적으로 짭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좀 고민 중인 게 이달의 루틴을 너무 잘 따라해 주시는데 하다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검사해 주는 좀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재밌게 잘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이달의 루틴부터는 스터디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좀 이런 거죠.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한 반씩 구성해가지고 저렴한 금액으로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받아야 되겠죠. 혹시 많다면. 그러면 이제 검사하시는 선생님이 들어가서 지은님 오늘 이달의 루틴 아직 안 하셨네요. 얼른 해서 인증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날 인증하고 안 하신 분들은 하루에 벌금을 뭐 몇천 원씩 해가지고 요거 한 달 모아서 우수 지킴이에게 선물을 주거나 뭐 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요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제 머릿속 기획 단계라서 자세하게 얘기해드릴 건 없지만 스터디 운영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서치를 해온 후에 제가 야무지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9년, 제가 19년부터 시작했나요? 19년, 20년, 21년, 그리고 22년 이렇게 꾸준히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지킴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22년에 이지은 다이어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그리고 참고로 브이로그는 안 할 거예요. 안녕.